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저기 오늘은 된장 소면을 한번 제가 끓여볼게요. 제가 오늘은 된장 소면을 하려고 육수물을 좀 평소보다가 멸치를 좀 많이 넣고요. 하여튼 좀 진하게 끓였어요. 그랬더니 색깔이 이렇게 너무 좋네요. 맛도 좋더라고요. 아까 한번 먹어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는 제가 소면을 끓여 삶으려고 물을 올려놨어요. 요거 이제 올려놓고 소면을 이제 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지는 모르지만은 간단해요.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저는 이제 간단하다고 하지만 또 처음으로 하는 분들은 무슨 된장 소면이야. 근데 뭐 지역 이런 걸 떠나서 고기를 먹고 나서 이제 밥을 먹기 싫은 사람들은 이거를 하더라고요. 된장 소면을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끓게 놔두고요. 제가 자. 된장이 너무 짜면 안 되니까 조금만 이렇게 해야지. 집된장은 너무 짜.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 삶으면은 또 소면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 이거 먹으면은 술 얘기해서 뭐하지만은 숙취가 해소가 된대요. 이렇게 우리가 뭐 어디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밥맛 없고 그러면은 어디 가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김치찌개 먹을래? 된장찌개 먹을래? 하면 저는 된장찌개를 먹을 거예요. 예, 저는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소면이 삶아지는 동안에 제가 또 이거를 좀 썰어 놓을게. 마지막에 저기에다가 요거를 좀 넣어야죠. 이거는 제가 일부러 요거 썰려고 대파를 준비 안 했어요. 이거 저 양파 순이거든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다 꺼내기 직전에 넣는 건데 이렇게 제가 썰어 놓을게요. 요거 이제 소면을 1인 혼자 먹을 거면은 1인분만 하고 두 사람 먹을 거면은 2개 하고 그러는데 요거는 제가 요렇게 만큼 해갖고는 뭐 남아도 그렇고 뭐좀 그죠? 아직 조금 더 삶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이제 바구니에 찹안에다 받쳐놓고 육수물이 어떤 거에 따라서 여기다 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육수를 한 거는 엄청 진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뚝배기에다가 이렇게 덜어놓은 거는 여기에다가 다른 간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저기 다시마, 멸치, 굵은 멸치, 디포리라는 거 아시지? 디포리 그것도 넣고요. 그리고 무또 저기다 땡초도 넣었어요. 좀 약간 매콤한 맛 나라고. 하여튼 일부 여기 한 7, 8까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일단은 마무리 때 간을 보고 뭐를 조금 넣을게요. 소면을 삶아가지고 헹궈가지고 넣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익어야죠. 어느 정도는. 아직 요런 데는 신경 써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잔치국수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삶아 가지고 헹궈 가지고는 이제 저 육수물에다 해 가지고 위에 고명을 넣는데 요거는 된장 소면. 그렇게 된장을 끓이는 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건더기는 없는 거에서 이거를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수를 제가 헹굴게요. 소면을.
되니까 이렇게 일단 해서 이렇게 건져 놓고요. 걸어야 돼요. 걸어야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간을 맞춰 보는 거예요. 이제 된장은 제가 저번에 뭐 하면서 내가 지금 이게 새우를 새우 볶음밥 하면서 몇 마리 요거 빼놨었어요. 집어 넣으려고 간 좀 보고요. 확실히 디포리하고 다시마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먹어도 참 맛있어요. 국물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다가 면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는 이제 그 양념간장을 끼얹어 먹으면은 또 잔치국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여기대로 지금 이제 요걸 끓으면은 저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제가 이거를 권장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막 신경 쓰고 속이 좀 안 좋고 좀 이렇게 뭐 속이 좀 미석거리고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된장찌개를 이렇게 먹으면 뭔가 좀 속이 편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 된장 소면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면을 삶아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는 참 쉬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육수물 없으면은 요즘에 다시팩 있잖아요. 다시팩으로 넣어도 괜찮아요. 그 대신 이제 다시물이 조금 연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걸 좀 넣어야죠. 조선간장을 넣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쓰는 쉽게 말하면은 소고기 다시다를 좀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속이 편안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자극적인 뭐 고춧가루 이런 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간도 어느 정도 맞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든지 제가 요즘에는 좀 음식을 짜게 좀 한다고 또 혼났는데, 들 수 있으면 좀 간을 좀 심심하게 하려고 제가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심심하게 하려고. 모르겠어요. 이제 다 입맛들이 틀린데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가지고 또 이렇게 음식 맛도 또 좌우가 되더라고요. 이게 한번 이제 이렇게 보로로 끓으려고 그러면 그때 불을 끄면 되거든요. 확실히 그 육수물이 맛이 나는 거예요. 육수물이.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대파를 잘게 다져갖고 얹어도 되고, 쉽게 말하면 고명이 되는 거예요. 고명,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된장을 끓일 때도 이렇게 고춧가루는 조금 넣으면은 아무래도 낫죠. 네, 이렇게 해서 싱거우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다 넣고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싱거워요. 간이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뚝배기 밑에 받침으로 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뭐 지역을 떠나서 고추장을 풀고 저렇게 소면을 넣어서 잘 삶아 먹어요. 이게 저기 좀 뭐가 좀 국수가 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가 먹고 싶은 게 이렇게 땡기는 거는 건강하다는 징조인데, 저는 소면 이런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저 육수물을 뭐 사시사철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따라서 쓰는데, 오늘은 된장 소면을 하려고 육수물 자체를 진하게 끓였어요. 왜?
여기에 하는데 다른 게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육수물을 진하게 해서 소변을 그러니까 팔팔 걸머리 소면을 끓여가지고 이제 맑은 이렇게 물에다가 찬물에다 막 헹궈가지고 이제 2인분이면 둘이 먹을 수 있는 것 하고 1인분이면 1인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파래를 지워가지고 뚝배기나 이렇게 뭐 냄비나 이렇게 해가 넣어가지고는 거기에다 이제 그렇게 대파를 막 잘게 다져갖고는 얹어갖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끼얹어요. 안 끼얹어도 뭐 저게 익죠 뭐. 아주 부드러우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된장 소면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나른하고 입맛도 없다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저걸 한번 해드시면은 괜찮다. 좀 구수하면서도 또 이렇게 감칠맛이 돌면서도 속이 좀 편안해질 거예요. 소화가 잘안 되고 그러시는 분들은 된장 소면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 제 영상이 길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래. 감사합니다.